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네, 영상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성의 요구가 대부가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외국인 정책에 대단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상황.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선 이번 참사로 인해서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과 부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소홀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영상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이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직전 질의에서 국가를 당선...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